시리얼 포트가 RS-232 시리얼 포트가 없다는 말인가요? 시리얼 포트 달려 있는데 인식이 안 돼요. 근데 잠깐만요. 메인보드에 시리얼 포트 확장이 있으면 그걸로 메인보드를 바꿔달라고요? 이게 구형이라 G41 메인보드는 지금 구할 수가 없는데. 다른 모델로도 안 되나요? 이거를 그러니까 시리얼 포트가 필요한 거죠? 네네. 기본적으로 요새 컴퓨터에는 시리얼 포트가 없어요. 시리얼 포트가 안 나오고 USB에 땡기든가 메인보드에서 땡길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. 요게 이제 시리얼 포트인데 여기 시리얼 포트에 뭘 붙인다는 거잖아요. 네. 요새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시리얼 포트가 안 달려 나와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혹시 이게 뭐 XP가 깔려 있는 거 네, 그런 XP가 깔려 있다고요? 네. 프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네. 요게 지금 나오는 게 H80이라고 두 가지인데. 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잖아요. 네. 시리얼 포트라는 걸 이제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메인보드에서 뽑아 당길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보드를 구할 수도 없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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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사장님. 무리한 부탁을 하나만 해볼게.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G41 보드 있나요? 없죠, 사장님. 예, 죄송합니다. 없습니다. 탐방동 다 뒤져도 안 나오나요? 아니, 중고밖에 없어요, 사장님. 그러면. 중고를 쏘기는 좀 그렇고. 없겠죠? 새고로는 찾으셔도 없어요. 그건 뭐 제가 그렇지. 확실합니다. 61도 없는데 41이 있겠나 뭐. 아유, 죄송합니다. 이거 없는 줄 알면서 그냥 죄송해요. 확인은 해봐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불로 제가 들으시라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. 통화 내용 들으셨죠? 네. 네, 대전에 지금 전체를 다 뒤져서 이 규격의 메인보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. 이걸 만약에 메인보드를 바꿔야 되면은 CPU까지 세트로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. 예. 네. 마이크로 SD. CPU하고 보드를 같이 바꿔서 그대로 XP가 이식이 되면 좋은데. 아, 이 마우스가 안 먹네. 아예 USB 장치가. 아, 그러네요. USB 장치가 인식이 안 되네. 잠깐만, PS2로 다시 리부팅을 시켜서 한번 봅시다. 이게 이식을 시켜서 되면 좋은데 무슨 말,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겠죠? 네. 아유, USB 포트가 완전히 죽은 것 같네. 대화하기가 편하네. 아, 그런데 이 CD롬, 아, 이거는 뭐야? 이건 뭐야? 필요 없는 거예요. 잠깐만, 일로 들어와 보세요. 이봐. 이게 조립을 할 때 나사를 다 채워놔야 돼요. 근데 이게 하나가 안 채워져 있잖아요, 이 위쪽에가. 네. 이게 들린다고. 그러면 진동이, 위쪽이라 특히 진동이 많이 와요. 네. 그러면 쇼트가 날 수 있다고. 아, 뭐, 물론 본인이 조립을 하신 건 아니지만, 어쨌든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절연제도 한 개도 안 들어가 있고, 메인보드 사이에 절연제가 들어가야 되거든. 절연제가 없잖아. 그러면 쇼트가 난다고. 일단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할게요, 이제. 이 제가 이 USB 쪽하고 뒤쪽에 시리얼 포트 쪽이 쇼트가 터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이제 절연제를 박아야 된다 이야기 하는데, 뭐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터지면은 그놈들이 괜히 의심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보드하고 CPU 갈고,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가 뭔지는 다 아시죠, 그죠? 시리얼 포트를 확장시키는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보드 통째로 덜어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뒤쪽 이것도 뜯어내야 되겠죠? 뜯어내서 일단 요거는 여기다가 두겠습니다. 메모리는 조금 이따 써야 되고, 그 다음에 안에 가볍게 먼지 한번 털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. 자,
별 문제 생길 건 없는데 XP라서 네네. 지금 기억이 나면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. XP라 이식하다 잘 안 될까 봐서 41보드에 XP가 깔린 놈에다가 지금 81보드를 저 프로그램 그대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잘 잡히기는 하는데 전에도 잘 잡았는데 이게 만약 가끔 안 잡혀버리면은 참 머리가 아파질 수 있거든요. 뭐 어쨌든 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웬만한 경우에는 모드만 ID로 바꿔주고 드라이브 한번 덮어 깔아주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CPU 장착하고요. 구리스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자 여기 정품 쿨러에는 구리스가 3등분으로 발라져 있습니다. 제가 안 바르는 게 아니고 요 그대로 흡착이 압착이 되면서 퍼지는 거니까 이제 안 바른다고 좀 그만하세요. 다 바릅니다. 바르는데 자꾸 구리스 안 바르냐고 다 발라져 있어요. 정품에는. 그러니까 정품 쿨러를 안 쓰고 벌크 CPU를 쓰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고 정품 쓰시면은 다 발라져 있어요. 자 여기 혹시 어긋난 거나 빗나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엄청 깨끗하죠. 아주 낮은 확률로 이 빗나가는 놈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요거 뚜껑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죠. 걸리니까 그래서 CPU 꼽는 데가 여기입니다. 여기니까 대고 내 모서리를 그냥 가볍게 짤까 짤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꽂고 램 같은 경우에는 다치기 쉬우니까 조립이 끝나고 마지막에 할 거예요. 램이 달리는 상태에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. 부품이 사람 말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올릴게요. 잠깐 올리고 여기다 들어갈 건데 일단 백베젤부터 잡아야 되겠네요.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라고 그랬죠? 눌러줘야 보드가 잘 들어갑니다.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를 뜯으세요. 여기다가 이렇게 찰칵 아이고 아이고 찰칵 찰칵 끝까지 꾹꾹 약간 눌러주셔야 돼요. 이게 원래 볼록하거든요. 이걸 약간 눌러서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. 그래야 보드가 장착이 잘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. 아까도 여기도 위치가 바뀌었어요. 이거 뜯어야 돼요. 뜯어서 6개 지지를 다시 이 보드에 맞게 해주시고 아까도 나사를 5개만 채워놨잖아요. 그것도 그다 윗부분을 안 채워놨더라고. 진동이 온다고요. 위쪽은 멀미한다고 그랬죠. 어떤 데 있으면. 자, 그래서 보드 자기 자리에 딱 놔주시고,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절연제, 절연 와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비싼 것도 아니고, 뭐, 해봤자 1분만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. 이게 이거 해주세요. 이게 안 보이는, 나사에 숨겨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. 그러는데 이걸 안 해주면은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. AS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내가 만드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. 항상 말씀드렸죠. 메인보드에 나사 들어갈 때는 전동 드라이버 쓰지 마세요. 전동 드라이버 쓰지 말고 손 드라이버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.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이게 XP가 부팅이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다 그죠. 자 이렇게 나사를 6개 다 구멍이 6개가 있는 이유는 6개 다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. 4개나 5개만 채우고 하나는 비우나란 뜻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6개 다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꽉 하지 말라고 그랬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. 메인보드의 위치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쪽은 이쪽으로 하면 펜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뒤쪽으로 빼서 펜에 펜 쪽으로 안 늘어지게 이렇게 꽂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죠. 여기도 자 하드 LED 플러스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 주시고 여기서 찍으니까 더 잘 보이죠. 이 방향에서 찍으니까 이거 이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그죠. 그 다음에 파워 LED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리셋 리셋을 여기 그 다음에 파워 단추를 여기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
USB 꽂아 주시고 그다음에 오디오 선 꽂아 주고 거의 이 소켓이 이 규격들은 다 비슷한 위치들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그렇게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CPU 쪽으로 선 안 가게 이렇게 꽂아 주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꽂혀 있었던 것 같네요. 마찬가지로 여기 메인 24핀 뒤쪽으로 24핀 얘가 힘이 굉장히 굵어요. 굵으니까 얘 이놈을 지지대로 사용하면은 선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. 이 H61이면 큰 걱정 안 하는데 이게 H81보드라 41보드가 잘 먹힐지 여기 이런 거 딱 잘 먹혀주면은 우리도 아 고맙습니다 소리 한번 듣고 깔끔하게 하는 건데 자 일단 장착은 다 됐고 뭐 특별히 빠진 거는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빠진 거는 없죠 그죠? 네 이제 한번 부팅을 한번 시켜 볼게요. 먼저 여기서 조심할 거는 바이오스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. 자 무슨 말이냐면은 41보드나 31보드에서는 HCI 모드가 없죠 그죠? 그런데 이렇게 61보드부터는 스트로지 컨피그레이션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HCI로 잡혀 있습니다. XPS는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ID로 바꿔줘야 돼요. 예, 그래야 XPS 인식을 하고 ID 아, 이게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ID와 HCI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 시켜 가지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요럴 때 되게 긴장돼요. 이게 잘 붙어지면 좋은데 안 붙으면은 맡기신 분도 이 뭐 장비에 붙이는 거라는데 머리 아프고 이까지 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. 이제 넘어가서 리부팅 한번 해야 되는데 요럴 때 되게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죠. 왠지 잘 될 것 같죠 그죠? 요 새로운 시작까지 뜨면은 일단 안심해도 돼요. 봐라 됐잖아 그죠? 네 이렇게 되는 근데 드라이브만 일부 잡아주면 될 거예요. 일단 자연스러운 리부팅 한번 기다려주고 드라이브 잡는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렇게 이제 드라이브들이 잡히고 지금은 USB 마우스도 아예 작동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포트가 PS2 밖에 없어 가지고 일단은 기다려 줘야 돼요. 기다려주고 이렇게 안 잡히는 부품들은 드라이브를 따로 한번 잡아줘야 될 거예요. 일단은 다 ESC 때려가지고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리부팅 한번 하고 나서 잡아줄 거예요. 어차피 자동 드라이브로 지금 기존에 있던 41보드 드라이브로 안 잡히는 드라이브들이니까 새로 쑥 잡아줘야 될 겁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USB는 기본 드라이브로 잡히니까 이제 USB 마우스가 작동을 하죠. 그죠? 여기서 이제 리부팅 한번 하시겠습니까? 하면은 리부팅 한번 하고 이제 안 잡힌 드라이브들 본격적으로 잡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ESC 쭉 눌러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.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메인보드 칩셋 USB까지 제대로 잘 안 잡혀 있죠. 그죠? USB 3.0 포트하고 이런 게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. 그냥 자동 드라이브로 잡겠습니다. 그래서 자동 드라이브로 한번 돌리고 나서 뭐 지금 판단하기에 그냥 자동 드라이브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 같네요. 자동 드라이브 돌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리부팅 잘 됐고 USB 장치들도 다 잘 잡히고요. 네, 인터넷도 잘 됩니다. 자 요거 나중에 이거 아마 인터넷을 연결 안 하고 쓰시는 컴퓨터 같아요. 요거 일단 안 하고 인터넷 선 뽑도록 하겠습니다. 뽑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시리얼 포트. 시리얼 포트가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요거를 시리얼 포트라고 그럽니다. 요거를 무슨 포트라고 그러죠? 패럴렐 포트. 옛날에 프린터기 같은 거에 많이 연결했었죠. 도트 프린터기 같은 거 큰 거. 요 시리얼 포트는 편의점에 그 스캐너 같은 거 있죠? 이 상품 띡띡 하는 거. 이 그런 거나 기계 장비 같은 데 연결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쓰는 데가 있는데 자, 보시다시피 요즘 나오는 것들은 시리얼 포트가 아예 안 달려 나와요.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? 자, 여기 보면은 커먼이라고 써져 있는 거, LPT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? 이게 시리얼 포트, 이게 패럴렐 포트를 확장해서 뒤로 보낼 수 있는 포트예요. 이렇게 보면 시리얼 포트 브라켓이라고 있죠? 요걸 이용해서 이쪽에 시리얼 포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패럴렐 포트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거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거를 먼저 끄겠습니다. 장치들 잘 잡혀 있고, 여기 포트에 보면은 통신 포트 이렇게 잡혀 있죠? 요게 이제 우리가 시리얼 포트. 만들 거예요. 자, 있어 보세요. 자, 항상 뒤에 케이블들은 다 뽑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도 자, 요거를 뜯어서 뒤에 이제 패드를 포트를 만들겠습니다. 여기 이제 LP 케이스라
요건 긴 거잖아요, 그죠? 이 LP 케이스부터 변환을 하도록 할게요. 뭐 이렇게 편집할까 이 부분은.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커먼 포트를 꽂을 때 방향을 반대로 꽂으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이게 안 꽂아보신 분들은 이게 케이블이나 보드에 뭐 글로 써져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. 당황할 거 없고, 자, 여기 설명드릴게요. 한 번에 딱 이번에. 자, 여기 커먼 포트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? 진하게. 요쪽이 1번이에요, 1번. 옛날에 ID 케이블 보면은, 내가 아까 그만 ID 케이블 한 개 버렸는데, 툭 던지는데 어디 갔나. 어, 그렇지. 여기. 자, 여기 ID 케이블에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? 이 부분이 1번 줄이에요. 이쪽이 80번 줄이고,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분이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여기 커먼 리더 선에도 보면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죠. 빨갛 이게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을 요렇게 서로 1번 1번 만나게 꽂아주시면 끝난 거예요. 뭐 특별한 거 없어요.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패드 시리얼 포트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쪽 뒤에다가 꽂아서 고정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꽂아주시고 가볍게 한번 묶어주시고 여기는 위에 펜 쪽으로만 안 가게 아래쪽 케이블하고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켜가지고 제대로 잡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.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아래쪽에 시리얼 포트가 생기는 겁니다. 이런 각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각도에서 찍어도 뭔가 좀 재미있네, 그죠?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? 이렇게 부팅이 됐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. 자, USB도 잘 작동하고 이제 틀 문제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시리얼 포트도 잘 잡혔고 리부팅 한 번 더 해보고 이상 없으면은 이걸로 이놈 수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